빵 했더니 앞에서는 빵빵요? 아니요, 총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운전하다가 화난다고 보복 운전하는 사람들, 물론 그러면 안 됩니다만 여전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다 하다 도로 위에서 이런 것까지 등장합니다. 앞차에서 대체 뭘 갖고 나왔는지 함께 보시죠. 뭐야? 어우, 뭘 때려요? 아이고, 아이고. 보복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막 이러면서요, 화난다고 앞차랑 뒷차랑 시비가 붙었나 봐요. 근데 차에서 뭘 들고 나온 거예요, 지금? 지금 놀랍게도 저 들고 나온 게 총기였습니다. 와. 미국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싶으시죠? 아니 어떻게 이 총기를 들고 나와요? 이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은 지금 저 차가 아들이 운전을 하고 엄마랑 같이 그 차를 타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차가 교차로를 통과하는데 지금 앞서 검은 차가 지금 무리하게 지금 끼어들리란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흰 차가 경적을 울립니다. 그러니까 이 검은 차가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아, 또 빵 한번 했다고. 그러니까요. 이른바 보복 운전 상황인 거죠. 가로막고 있네요 지금. 맞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브레이크 밟고. 네, 무시하고 지나가려고 하는데 계속 쫓아와가지고는 기어코 앞을 막아섭니다. 그리고서는 운전석에서 이렇게 내립니다. 네, 자, 내리는데 네. 피해가려고 하니까 맞습니다. 이제 왔어요. 손에 무엇인가를 들고 계속 위협적으로 다가오죠. 저게 바로 총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욕설을 하면서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아까 보신 대로 이거 보복운전입니다 라고 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보복 같은 소리하고 있네라고 다시 욕설을 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에서 총을 갖고 다닐 수 있나요? 이게 사실 경찰이 확인을 해보니까 이 총이 진짜 총이 아니라 가스총, 그러니까 호신용 가스총이었다고 하긴 합니다. 아무리 가스총이라고 해도 얼마나 놀랬을까요? 심지어 그 지금 블랙박스 차량 피해자, 이 차에는 누가 타고 있었느냐? 엄마가 타고 계셨는데 그 엄마가 저 당시에 암투병 중이었다고 맞습니다. 했습니다. 저 어머니가 당시 암투병 중이었었는데요. 이 사건 당시에도 매우 좋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 사건과 관계없이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사건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후 가해자 쪽에서 사과를 전해왔다는 겁니다. 총기를 든 운전자가 아니라 그 딸이 사과를 전해왔는 영상을 보게 되면 운전자가 총기 들고 왔을 때 갑자기 뛰어오는 저 여성이 왔는데요. 바로 그 가해 운전사의 딸이라고 하는데. 뛰어온 여성은 네네, 딸이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게 당시 피해 차량에 탄 어머니가 뭐라고 했냐면, 야, 저 딸 얼마나 놀랬을까라면서 딸의 애들 걱정을 해줬다고 하는데 소생 진행 중에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예?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까 그 운전자가 가스총을 갖고 왔지 않습니까? 저 가스총 같은 경우에는 호신용으로 갖고 있을 수는 있지만 저럴 경우에 소지 허가가 있어야 됩니다. 야, 오죽 놀랬으면 그 앞차 운전자의 딸이 지금 놀래서 아빠 뭐 하는 거예요? 하면서 딸이 말렸을 정도가 됐겠습니까? 저건 명백한 보복 운전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위험한 물건인 저 가스총으로 사람을 상대로 해서 협박을 했기 때문에 특수 협박죄가 적용되는 것이고요. 이 사건 지난해 1월에 인천 부평구에 있었던 도로에서 발생한 일인데 재판받았고요. 이 사람에 대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해자 측에서 민사소송도 위자료 청구 소송을 했고 배상 금액은 400만 원 배상하라고 판결이 나왔는데 그만큼 불법성도 있고 위자료 청구 대상이라는 겁니다. 예, 화난다고 징역형 나왔다니까요. 물론 집행유예였지만 저런 식으로 가스총으로 위협한다 징역 6개월 물론 집행유예 2년 있었습니다만 형을 선고받았습니다.